자, 이제 원가 그죠? 33번. 예. 1번. 직접 원가란 제조를 위해서 소비되어 직접 그 제품 부과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변동비란 총 원가총이 변동하는 거 맞죠? 가공비란 노무원가와 간접비를 합한 거 맞죠? 기회원가를 하는 거는 차선책 맞죠? 고정비라는 것은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 단가만, 단가가 일정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개 만들 때 금액이 10원, 10원, 10원 이게 고정비잖아, 그죠? 금액 합계가 같은 거지 단가는 아니잖아, 그죠? 한개 10원, 두개 10원, 한개 5원이잖아. 세개 10원, 한개 3원이잖아, 그죠? 단가는 감소합니다, 알겠죠? 총액이 일치하는 거지, 그죠? 일정하지. 단가는 감소하지, 알겠죠? 한 개당 단가, 단위당 원가를 그랬잖아, 그죠? 틀렸다. 다음에 34번 활동 기준 이거 이 부분은 우리가 회계 원리 부분을 벗어나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그죠? 제가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요 문제를 한번 내봤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풀어봤으니까 한번 풀수 있을 건데 보세요. 재료 처리할 때는 부품 수에 따라 하는데, 거기에 10원 배분한다. 부분 수가 몇 개죠? 200개잖아. 아래, 그죠? 200개에 10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2,000원. 또, 기계 작업 시간은 10시간이잖아, 그죠? 10시간에 120원. 1,200원. 조립 작업하는 데는 200시간인데 시간당 75원이다. 그럼 15,000원. 200 맞죠, 그죠? 조립 시간 20시간이네. 1,500원. 이렇게 200시간 아니고 20시간. 그다음 검사하는 데는 5시간, 시간당 5원. 아이고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은 단위당 원가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 말이지. 응? 5,200원. 단위당 하면 한 개. 그죠? 정답 1번.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35번.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이 문제가 여러 번 우리 풀어봤던 건데, 결국 이거다, 그죠? 재원분 계정인데,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 번 풀어봤던 겁니다. 기초 제공품은 10만 원,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재료비가 20만 원, 노무비가 15만 원, 경비는 없다, 그죠? 제조 간접비가 14만 원. 제조 원가가 50만 원. 그 기말 나오잖아. 그럼 조심할 거.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아래. 제조 간접비는 노무 원가의 80%만 배분한다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우리 회사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 그랬잖아. 그죠? 요 금액의 80%만 배분한다 그래. 80%. 그럼 요 금액을 다시 우리 수정해줘야 되죠. 그죠? 80%면 얼마죠? 12만 원이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상 배부하는 금액은 12만 원이고 실제 배부된 금액은 14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걸로 한다 그랬잖아. 그게 우리 자료에는 14만 원 나와 있죠. 그죠? 실제 발생액이고 예상 금액은 12만 원이었다. 그러면 결과 요걸 가지고 우리도 문제 만들었잖아.
예정과 실제, 예정이 작은 무슨 배부 과소 2만 원 했죠. 이거는 이 문제는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이 문제가 아니고, 예정 배부 한다 그랬잖아. 10만 원 해야 됩니다. 14만 원만 틀립니다. 요금액으로 하게 되면 요거 나오겠지. 그죠? 얼마 나오죠? 7만 원 나오네. 요 7만 원 속에는 이 7만 원 미완, 이게 완성이고 미완성이잖아. 그죠? 완성이면 여기 넘버 3번이 미완성되었는데, 그럼 넘버 3번에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제로비와 노무비와 간접비가 들어갔다 이 말이겠죠. 그죠? 제로비, 노무비, 간접비. 그죠? 들어갔는데 여기에 제로비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여기 노무비가 얼마나 그랬죠? 2만 원이잖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몇 프로 배부한다? 80%. 그 요금이 얼마? 16,000 원 되죠. 그럼 요거 합계가 7만 원이니까 요 얼마? 34,000 원 나오잖아. 그죠?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그죠? 많이 풀어봤던 문제는 여러 번 풀었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100개를 팔고 있다. 손해분기점이네. 100Q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여기 목표이익이다. 그죠? 여기 손해분기점이죠. 자, 100개를 팔고 있다. 매출액 10,000원, 변동비가 6,000원, 고정비 2,000원이다. 그죠? 자, 이때 틀린 거 찾아봐라. 자, 문제가 100개를 판다 그랬네. 개당 100원이네. 개당 100원. 그죠? 100개가 아니고 요게 100원이다 그러죠. 그럼 몇 큐? 100큐. 100큐. 넌 고정비 얼마? 2,000원. 변동비 얼마? 6,000원 그랬죠? 6,000원. 그죠? 변동비가 6,000원이라는 건 몇 프로? 매출액 만을 우리가 지금, 그죠? 그 매출액을 만 원이잖아. 변동비가 6,000원, 60%죠. 60%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60%. 그러면은 요 100Q에 60%라는 거는 60Q란 말이지. 60%. 변동비가 매출액이 만 원인데 변동비가 6,000원이잖아. 그죠? 60%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보세요. 변동비율은 60%다. 100에 60%, 60% 맞네. 단위당 공원이익은 40원이다. 100원에서 60원 빼면 공원이익은 40원. 요거 풀면은, 요거 풀면은 Q 나오죠. 그죠? Q 값이 얼마냐 하면은 2,000원 나누기 40을 하게 되면은 50이죠. 50개 팔면은 본전이다.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럼 손해분기점 매출 얼마? 5,000원. 수량은 몇 개? 50개. 다 나왔잖아. 그죠? 1번, 2번, 3번, 4번 다 맞다. 매출액이 8,000원이라면 이익은 1,100원 된다. 그건 우리가 손익분기점 기본 가정에 대입해 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나오죠. 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변동비를 빼면은 이게 뭐죠? 예? 공원이익이잖아. 여기다가 고정비까지 빼버리면 이익이죠. 이익인데, 자, 보세요.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만 원이잖아. 그죠? 변동비 지금 6천 원이죠. 고정비가 2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이익이 얼마? 2천 원이잖아. 만 원에서 8천 원 빼니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라 했죠? 매출액이 얼마라면은, 여기 얼마라면은 8천 원이라면은 매출액이 8천 원 된다는 거는 결국은 몇 프로 떨어진다? 80%잖아. 그죠? 그 변동비도 몇 프로? 80%. 68, 48, 4,800원 떨어지는 거고,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2,000원. 그럼 이때 8,000원에서 6,800원 하면 얼마? 이익 얼마? 1,200원. 요거잖아, 요거. 근데 얼마라 그랬죠? 1,100원 그랬네. 근데 틀렸다. 5번. 그죠? 이거 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죠? 어렵다고 할게요. 37번.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정원 계산해 보세요. 기말 구하는 거네. 평균법 초당 완말말 평균법이다 그죠? 초당 완말말 이거 대비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문제 보니까 제로는 공유 초에 투입되었다 100% 가공비는 공유 중에 균등에 발생 완성도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우리가 제로비 따로 가공비 따로 해가지고 대주면 되죠 그죠? 그럼 제로비 구할게요. 제로비의 기초가 얼마죠? 기초 제로비는 40만원 단기 제로비는 400만원 가공비에서 기초 가공비는 20만원 단기 가공비는 180만원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죠? 1800개네. 1800개 그죠. 플러스 말 수량은 400개죠. 제로는 다 들어갔다 그랬죠. 400분의 400. 가공비는 완성도로 해야 되니까 50%니까 200개죠. 200분의 200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그러면은 2200분의 400 하니까 80만원 나오고, 요거 계산하니까 10분의 1이니까 20만원 나오네. 더하니까 얼마? 100만원 정답. 5번 답. 보통 38번 결합원가 배부입니다. 그죠? 결합원가 A와 B 우리 결합원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추가 가공비가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총 판매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주어진다면은 판매 비용까지 더 이상 그 외에는 없습니다. 추가 가공비, 판매 가격, 판매 비용. 그럼 문제 대입해 볼게요. A와 B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데 이 결합원가가 3만 원이더라. 그런데 지금 문쪽 읽어보다 보면 그죠? A 제품의 추가 가공비는 2천 원 들어간다. B는 안 들어간다 그죠? 그대로. 그럼 판매가를 보세요. A는 40개를 만들어서 A는 한 개당 200원에 팔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판매가는 총 8,000원이잖아. B는 60개를 만들어서 한 개당 100원에 판다 그랬으니까 6,000원이죠. 또 판매 시에 비용이 각각 1,000원씩 들어간다 그랬네. 끝났다 그죠? 순실은 가치로 배부한다. 순실은 가치라는 거는 요 판매 가격에서 빼고 빼마 되죠. 요 뺀 금액 가지고 배부해라. 요게 순실은 가치법. 그러면은 A의 금액이 얼마냐? 8,000에서 빼고 빼면 얼마죠? 5,000이잖아. A. B 요 빼면 얼마? 5,000이네. 아, 똑같네. 5대 5로 나눠 주면 된다고. 요거 가지고 5대 5 반반 얼마? 15,000원씩. 자, 묻는 말. 항상 뭐를 묻는지. 뭘 묻겠습니까? 묻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배분된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뭐죠? A 제품의 단위당 제조, 앞에 단위당 하는 건 한 개, 단가, 단가. 한 개당, 단가 얼마고 이 말. A, 보세요. A의 제조 원가는 여기 제조 원가잖아. B의 제조 원가 요거, 요거, 요거. 여기까지가 우리 제조원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료값 밀가루 반죽에다가 가공비값 여기 제조원가죠. 그죠? 여기가 제조원가를 한다. 알겠죠? 그러면 A의 제조원가 얼마죠? 17,000원이죠. 요 제조원가 물었으면 17,000원인데 그게 묻는 말이 단위당 그랬으니까 한 개당 그랬잖아. 그죠? 한 개당 A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40개. 나누기 40하면 되겠네. 한 개다 하니까 4416, 428, 4520, 답 425원 답이다. 단위당 그래, 단위당. 알겠죠? 단위당. 단위당 하는 거는 한 개, 한 개당. 알았죠? 한 단위당, 한 개당.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P를 물었다. P는 15,000원이잖아. 그죠? P는 몇 개 만들었죠? 60개니까 나는 60개 만들었죠. 250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제 그냥 배분 물었으면 뭐 쉬운데 단가까지 물어봤으니까 아마 어렵다 볼게요. 다음 39번 문제 그죠? 39번은 기말을 얼마고 물어봤네. 우리 전부와 직접에서 원가 요소가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 이거 다 아마 전부. 여기까지 하면은 직접.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단가 얼마? 400원. 노무비는 얼마? 350원. 변동 간접비가 얼마죠? 250원. 고정 간접비는 60만이잖아. 그죠? 그 60만을 돈에 단가를 곤충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2천 개 만들었죠. 이거 얼마? 300원이잖아. 60만 원인데 2천 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단가는 지금 전부를 묶고 있잖아. 그죠? 다 담아 얼마죠? 1300원 나왔네. 그죠? 1300원에다가 2천 개 만들었다가 1500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기말에 500개 남아 있지. 답 이게 답이잖아. 65만 원 답. 변동을 물었다. 변동 여기까지 하면 되지 뭐. 그죠? 얼마? 1000원이네. 1000원인데 기말에 남아 있는 500개 남아 답 50만 원. 그죠? 알겠죠? 40번 의사 결정 문제네. 그죠? 의사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에서는 천 개를 만들어 우리가 총 생산 가능 우리 회사 캐파가 천 개인데 현재 우리 회사가 900개를 만들고 있다. 그죠? 만들어서 팔고 있다. 우리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전체는 1000개인데 현재 900개를 만들고 있다면 100개 정도는 더 주문받을 수 있잖아. 100개는. 그죠? 100개는 내가 여유분이 있죠. 그죠? 만들어 팔 수 있는데 그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가 들어왔죠? 300개를 만들어 달래. 그 사람은 내한테. 이런 특별 주문도 300개를 만들어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 없잖아. 그죠? 총 만들어 주는 게 1000개인데 기존에 900개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300개 만들어줘버리면 이거 200개는 포기 되잖아. 그죠? 요 200개 빼야 되지. 그래야 1000개 되지. 그죠? 요 200개 빼야 된다. 그죠? 여기서 200개. 요거 포기 되잖아. 그래야 700개, 300개, 1000개 되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한다?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알겠죠?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 여기에 대한 200개를 우리가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효익, 이익 거기 다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자 보세요.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주문 들어왔죠. 그죠? 주문이 들어왔는데 300개를 900원에 만들어달래. 300개 900원이면 27만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27만 원 내가 만들어줬는데 요게 물건의 그 원가가 얼마치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 원가보다 요게 크면은 내가 그죠? 이익이 생기면은 수락하고 손해보면은 거절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원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한 개당 지금 300개인데 한 개당 변동원가 원가잖아. 원가. 400원이잖아. 그죠? 원가는 12만 원이네. 요 시험 어떻게 나왔죠? 300개가 한 개 얼마짜리? 400원짜리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주문 들어간 거는 300개 들어왔는데 한 개 얼마에 주문 들어왔죠? 900원 들어왔잖아. 그죠? 자, 사가겠대.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이제 요게 기본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동 주문을 수락하면은 판매관리비가 20원만큼 절감된답니다. 한 개당 20원. 절감된다 그랬네. 그러면 요 원가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요 빼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절감된답니다. 요
비용 들어가는 데서. 그럼 지금 한 개당 20원인데 300개잖아. 한 개당 20원 그랬잖아. 그죠? 300개죠. 그죠? 그럼 얼마? 6천원 막 들어가면 되네. 결국은 11만 4천원이다. 그죠? 또 무슨 말이 있죠? 아래 보니까 일부 포기를 해야 돼. 이거 포기잖아. 포기. 그죠? 요 돈만큼 들어가고 요것도 이익 볼 거 못 보니까 이것도 손해보잖아. 내가. 그죠? 요거 포기하는 거, 요 포기라는 이익이 얼마일까요? 요기에 대한 이익 계산해보고, 이익. 요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알겠죠? 요거 기회비용이라 하는 건데, 기회원가다. 요 기회원가라는 거는 포기로서 포기하는 이익. 요거 계산해. 포기 이익. 포기하는 이익. 자, 보세요. 내가 기존에 900에 팔 때 얼마에 팔고 있었죠? 문제 읽어보세요. 얼마에 팔죠? 처음에 첫 줄에 보세요. 첫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천에 팔고 있잖아. 원가 얼마짜리인데? 400원짜리인데. 그죠? 원가 400원짜리를 기존에 내가 천에 팔고 있었죠? 한 개 얼마 이익 봤죠? 600원. 맞죠? 그죠? 원가는 400원이고 판매가 천에 한 개 600원 이익 봤잖아. 200개면은 얼마죠? 12만원. 요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어? 끝났습니다. 예. 이해됩니까? 그 200원, 200개, 600원 왜 나온지 알겠죠? 그죠? 응? 천을 팔고 있었으니까. 자, 그럼 요거 얼마죠? 요거 얼마? 계산하면 요거 빼고 다음은 얼마죠? 23만 4천이잖아.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원가가 결과적으로 23만 4천원이고 요거 요래 팔 수 있으니까 이익 얼마 보죠? 요 주문에 소락하면 이익 얼마? 3만 6천원 이익 생기죠. 그게 답이다. 3만 6천원 증가한다. 정답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쉽지는 않죠. 그죠? 이거는 좀 어렵다. 그죠? 그냥 의사에 대해 매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 보세요. 자, 어려운, 쉽다, 아홉 문제 나왔네요. 그죠? 22.5. 요게 10문제, 20문제, 23문제 나왔다. 그죠? 23문제에 2.5점 하니까 얼마냐? 57.5. 이거 나오네. 요거 여덟 문제니까 20점. 그죠? 맞네, 그죠? 100점 맞잖아. 그러면 요거 맞춘다면 우리 80점. 여기까지 한 80점 나오잖아, 80점. 여기서 뭐, 이 보통 문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한 60% 맞췄다. 60% 해도 34점이니까 한 57점 나오겠네. 적어도 60% 더 맞추잖아요. 보통에서 한 70% 맞춘다. 70% 되면은 한 67점 정도. 근데 우리 시험 수준이 오늘 이 문제보다는 낮습니다. 알겠죠? 쉽게는 옵니다. 근데 뭐 시중에 지금 말들은 어렵게 내한다 하지만은 그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회계원리 수준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제 말 믿으면 돼요. 그리고 저 과학에 좀 어렵게 나왔지만은 한번 나온 적이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막 제가 볼 때는 21회까지 중에서 어렵게 나왔는 게 한 세 번 정도 나왔어요. 14회하고 17회하고 또 몇 회가 한 세 번 정도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과락은 다 면했어요.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락은 다 면. 과락 다 면했거든. 과락은. 어렵게 나올 때 세 번 나왔어요. 한 12회하고 12회, 14회, 17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외에는 그 수준이니까 어렵게 나와도 과락은 면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우리 지난번 문제 한번 풀어봤잖아. 그죠?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죠. 아무튼 요래 해서 우리 회계원리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모의고사 또 있잖아. 그죠? 사회 모의고사 또 그거 한번 보시면서 시간 조절 잘 하세요. 일단은
이제 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그죠? 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쌓은 실력 가지고 그죠? 실수는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냥 항상 실수 없어야 되니까 마지막 그 묻는 말 요걸 잘 이제 봐야 돼요, 그죠? 묻는 말, 그죠? 그리고 문제지를 받으면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된다. 알겠죠? 느긋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시험, 뭐, 가다 보면 시험, 나중에 시간 모자랍니다. 무조건 막 급하게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고, 두번 풀면 안 되고. 한번 풀고, 안 나오면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거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번 풀면 절대 안 돼요. 두 번. 한번 풀고, 안 되면 넘어가야 돼. 두번 풀면 안 되고.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어느 정도 뒤에 가면 쉬운 문제 나옵니다. 뒤에. 뒤쪽 문제가. 응? 앞에는 어렵게 내놓고. 그래. 어른들 시험 봐도 뒤에 쉬운 문제 다 놓쳐버리잖아. 그죠?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요. 시간을 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찍으면 확률이 20%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오지 선다니까. 찍으면 확률이 20%인데 풀면 확률이 90%잖아. 풀어가 답이 나오면은. 그게 100%지, 뭐죠? 쉬운 걸 풀어야 되잖아. 알겠죠?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시세는 시간, 이 잡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회계가 먼저 나오는데, 첫 시간에, 그죠? 이거 무조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고, 이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이거 배정해야 되면, 이거는, 그죠? 이거 계산 문제니까 시간 좀 해야 되잖아. 그죠?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바로 한눈에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있지만은, 이건 풀어야 되니까. 빨리 풀어야 돼, 무조건. 알겠죠? 묻는 말에 실수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빨리 푼다. 요걸 딱두 가지만 딱 염두에 두세요. 나머지는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합격과 불합격은 뭐, 오해합니까? 하늘에 맡겨야지, 그죠?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마무리, 예, 그 강의할 거니까, 드릴 거니까, 예, 고려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